안녕하십니까. 미국 고배당주를 위한 채널, 월급을 만드는 채널 배당주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같은 주식의 하락기는 특히 착한 가격에 고배당주를 시작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고배당주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배당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패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미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얼마 전에 발표한 지금 안 사면 후회하는 미국 고배당주 영상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영상 링크는 설명란에 게재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히 제가 투자한 방식이며 누구나 쉽게 투자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정답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저만의 방법이니 참고하시고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를 처음 투자하실 분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스텝 1. 계좌 준비. 첫 번째로는 계좌를 준비를 하는 것인데요. 이미 쓰고 계셨던 계좌를 이용해도 좋지만 새 계좌 아니면 빈 계좌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들이 섞이면 나중에 따로 총수익률을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투자와 같이 한 계좌에서 병행하면 다른 투자로 인해서 배당주를 팔 유혹을 느낄 수 있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배당 투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스텝 2. 미국 월 배당주 구매. 자, 일단 계좌가 준비되시면 살 종목을 조사하셔서 한두 주를 사시면 됩니다. 제가 시작한 종목은 GOF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고배당을 주는 종목이었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배당 투자자들 간의 인기는 있지만 리스크가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고배당주라면 5에서 9%의 배당을 주는 종목에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15에서 30% 주는 위험한 배당주로 시작하셔서 손해를 보시면 배당 투자는 더 이상 안 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고배당주 투자의 장점을 맛보실 수 없습니다. 고르시기 힘드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유틸리티 UTG 또는 ETF나 미국 중소기업 대출을 해주는 메인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배당도 매월 주면서 6에서 8% 정도 주는 펀드들이라 상패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말 더 안전한 배당주를 원하시면 월배당 ETF인 디보도 좋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잘 알려진 SCDH와 비슷하기 때문에 월배당 선택으로 좋을 듯합니다. 4.7% 정도의 배당을 주면서 성장도 하는 펀드입니다. 이외에 월배당 REIT나 적당한 월배당 ETF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월배당 주냐를 물으신다면 복리 투자라 사실상 분기 배당보다 유리한 게 입증되었고요. 월마다 받으니 내 월급을 만드는 것과 가장 비슷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배당주 투자를 처음 하는 분들은 절대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조금씩만 사세요. 한국에서는 일단 나 주식 시작했다면서 한 번에 몇백 또는 몇천주를 사면서 자랑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그 주식이 계속 상승하고 잘 나가면 좋지만 하락 시 정말 큰 낭패를 봅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하지 말 것을 다 해본 느낌입니다. 처음에 왜 소량으로 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직 고배당 주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제 경험해야 하기 때문이죠. 면허를 따기 위한 운전 연습도 처음에 아주 천천히 가면서 연습을 하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주식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면 한두 주도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꼭 한 주라도 사서 배당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주식을 산 다음에 한동안 그냥 두시면 나중에 몇 주 후에 배당 소식이 메일이나 문자로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배당을 받으시면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텝 3. 월 배당 받기. 내가 만든 월급을 받읍시다. 일단 그렇게 배당주를 사시고 월급을 타면 조금씩 더 사시면서 매월 배당을 몇 번 받으시면 현실적으로 감이 오실 겁니다. 무슨 감이 오냐고요?
배당 몇 번을 받다 보면 아, 이 금액 정도를 투자하면 이 정도 금액을 받는구나 하는 감을 느끼게 되죠. 금액 대비 지급되는 배당금의 양을 알게 되면서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배당을 나오는지 감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받은 배당금도 재투자를 꼭 하셔서 주식수를 늘리시고 이에 따라 월마다 받는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체감을 하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종목에 관련된 뉴스와 경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점점 그 종목 또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게다가 늘어나는 주식수와 배당으로 인해 재미와 즐거움 또한 느끼실 수 있으며 평소에 절약을 해서 배당주에 투자한 스트레스를 주식 계좌를 보시면서 푸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량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 산 주식이 주가가 하락하거나 배당이 컷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정보가 없어서 배당률이 높은 펀드들에 투자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손해보던 종목을 팔고 새로 출발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막 시작한 건설사가 처음에 경험도 없이 목돈을 들여 큰 빌딩을 지어서 낭패를 보는 것보다는 작은 집들을 하나씩 지어서 경험을 쌓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사실 주식계좌는 사업과 정말 비슷합니다. 엄연히 비즈니스며 나와 같이 돈을 버는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너무 위험한 종목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여기서 위험한 종목이란 고배당주도 어느 정도 위험을 수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배당률과 너무 낮은 등급의 채권에 많이 투자한 주식 펀드는 피해야 합니다. 스텝4. 종목 추가. 일정 기간 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느끼는 것은 한 종목만 사다 보면 계좌를 열어보면 총 투자 금액이 매일 정말 정신없이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액이 커지면 그 정도가 심해지고요. 그렇게 느꼈을 때 종목을 새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 종목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새로 추구한 주식도 배당금을 재투자하면서 월급을 타면서 계속 사 모아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리밸런싱이 됩니다. 이제 각자 한 종목에 투자할 상한선을 정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내가 가진 투자금 중 한 주식에 투입되는 일종의 상한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으며 저의 경우 이 정도면 내가 한 종목에서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종목으로 투자를 하다가 총 투자금이 늘어나서 내가 가진 총 투자금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30에서 33만 원씩 각 종목당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각 종목의 양이 채워지면 배당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새 종목으로 사면서 총 포트폴리오의 크기를 늘리셔도 됩니다. 만약에 다섯 종목이면 상한선을 20으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니 원하시는 금액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스텝5. 다양한 섹터의 종목을 늘리면서 포트폴리오를 키우기. 일단 이렇게 커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아무리 주식 종목을 늘려도 내가 투자한 주식들이 모두 같은 섹터에 있으면 처음에 말한 계좌의 총액이 출렁거리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섹터에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 같이 오르고 내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종목이 많아지면 최소한 몇몇 개 다른 종류와 섹터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리츠, 기술, 에너지, 정부 관련, 금융업, 유틸리티 섹터 등 몇 여러 가지의 섹터를 정해서 나누면 한 섹터가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럭키 3개에서 5개의 종목으로 늘리면서 점차 포트폴리오의 크기를 키워나갑니다. 나중에 종목당 투자 금액이 내가 정한 상한선이 넘으면 계속 종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한선이 넘은 종목의 배당을 현금으로 받아서 종목을 늘립니다. 이렇게 늘린 섹터와 종목들로 인해서 점차 안정적이고 투자 금액의 등락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안정적인 느낌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 추가와 리밸런싱을 가끔 해주면서 크기를 키웁니다. 완전히 채운 종목들이 많아지면 몇 종목들이 모여 같이 새 종목을 채우니 빠르게 새 종목들이 완성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 포트폴리오의 금액이 제법 커지면서 각 종목당 상한선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시면 포트폴리오가 어느새 1천만 원을 넘게 되며 그리 길지 않은 시간 후 월에 첫 10만 원이란 배당금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차후에는 내가 정한 종목단 상한선도 포트폴리오가 커지면 크게 변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텝 6. 투자의 전성기. 위의 방법을 계속해서 몇 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많은 시장 상황에 직면하고 대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제법 포트폴리오가 커지면서 나만의 배당주 군단이 완성이 돼갑니다. 이때가 되면 종목도 최소 10개에서 20개도 넘을 것이며 그 수도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종목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어느새 억 단위로 늘어난 포트폴리오가 100만 원 단위로 돈을 매달 뿜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투자 포트폴리오가 쌓여서 나름 직장에서나 생활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외국에서는 FU머니라고들 하죠. 나를 괴롭히고 갑질하는 분들께 저항할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방심을 금물이며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들도 발생하니 초심을 잃지 맙시다. 중간에 경제 위기를 겪게 되실 수도 있으며 기술주의 폭등이나 코인 등 다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부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월배당 투자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원활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니 다른 곳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는 없으며 내가 가야 할 길만 가시면 됩니다. 스텝 7. 경제적 자유와 새로운 꿈. 이런 끝없는 투자 후에는 많아진 종목이 나에게 월배당을 주는 작은 일꾼들처럼 내가 정해진 수량으로 월급처럼 따박따박 매달 배당이 통장에 꽂히면서 일정 목표에 도달하시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월배당 지급 액수도 커져서 200,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또는 그 이상으로 말이죠. 그리고 점차 크리에이티브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도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벌어들인 배당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계속 종목을 늘리면서 점차 더 안전한 주식을 추가할 수도 있으며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면서 인생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더 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이루실 목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순전히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을 소개해드린 것이니 어떤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고배당주만에만 투자하시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고배당주 투자는 그냥 하나의 투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요즘같이 부동산 주식 등 모든 것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현금을 준비하시면서 같이 힘든 장을 견뎌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모든 분들께서 원하시는 투자 결과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도움이 될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